만나볼 텐데요. 지난주 해외 기획 멕시코 칸쿤 편 기억나시죠?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 시원한 카리브해 풍경과 짜릿한 해양 스포츠 덕분에 초충현 씨가 딱 보고 혹해갖고 신혼여행지로 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멕시코의 문화와 자연이 결합된 이색 체험을 깨알같이 소개해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칸쿤! 꽃보다 더 눈부신 지상 낙원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칸쿤! Very romantic. 눈 돌리면 천혜의 자연이 펼쳐지고 손 뻗으면 색다른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 그야말로 여름 천국 멕시코 칸쿤으로 떠나보시죠.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화려해지는 칸쿤의 중심가. 와. 칸쿤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다. 춤과 음악과 흥분이 가득한 거리에선 이미 파티 모드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이 관광객들을 잡고 난데없이 손키스를 나눕니다. 이것도 칸쿤만의 이색 체험인가 했더니 클럽이 모여있는 시내 중심가 중에서도 영화 마스크의 촬영 장소로 유명해진 유명하고도 유명한 클럽의 이색 홍보 세례였던 겁니다. 아, 여기가? 곳이요? Very romantic. All the way from Ireland. 저 곳이군요. We are going to come along and have a good time tonight. 밤 10시만 되면 이곳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 빼곡하게 줄은 기본이고 1시간 대기 시간은 필수. 자자, 그럼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깨 들썩 열기 후끈, 아름다운 멕시코의 밤이로군요. 아, 여기 신혼여행 아니고 조충현 씨 친구랑 가세요. 친구랑. 이거 보니까 그게 낫겠네.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펼쳐지는 쇼. 이색적인 공연에 라스베가스가 따로 없으니 파티를 마음껏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